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2장 12절로부터 21절까지 12절로부터 21절까지 봉독하시겠습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관습은 이러하니 곧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에 제사장의 사환이 손에 새살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그것으로 냄비에다 소치나 큰 소시나 가마에 찔러 넣어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가지되 실로에서 그것에 온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같이 할 뿐 아니라 기름을 태우기 전에도 제사장의 사환이 와서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에게 구워 드릴 고기를 내라. 그가 내게 삶은 고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날 것을 원하신다 하다가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지라 하면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게 내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였으니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금은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그의 어머니가 매년 드리는 제사를 드리러 그의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마다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그에게 주었더니 엘리가 엘가나와 그의 아내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게 다른 후사를 주사 이가 여호와께 간구하여 얻어바친 아들을 대신하여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니 그들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매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러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였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엘리의 두 아들과 사무엘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엘리의 두 아들과 사무엘을 말하심이 어떠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인가? 엘리의 두 아들은 행실이 나빠서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다고 1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행실이 나쁘고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 엘리의 아들들은 제사장이죠. 제사장들이 여호와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행실이 나빴다라는 말로 할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를 섬기는 직분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우리가 주의 종의 직분을 갖고 있거나 또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믿음의 삶을 살고 있다고 하나 여호와를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 앞에 행실이 악한 것을 또한 말씀하고 있다고 보아야 하겠습니다. 제사장들의 위임을 받은 것은 성막에서 일을 하면서 주님을 섬기도록 주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만인 제사장이라 그러죠. 또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되어진 사람은 목사뿐만이 아니라 모든 자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제사장의 직분을 가진 자입니다. 그렇다면 그 제사장의 직분은 무슨 직분을 가졌냐면 성막을 섬기는 직분. 그런데 그 성막은 예루살렘 성전이라고 그랬고 예수님은 당신의 몸이 그 예루살렘 성전이라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보이는 예루살렘 성전을 헐어버려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지으리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서 하나님의 성전을 그가 세우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성전이라는 것을 우리가 그동안 살펴볼 때 예수님이 성전이요 그가 성전의 모퉁이 돌이요 또한 그의 십자가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전이 되어졌다. 성전을 섬기는 일을 한다라는 이야기는 먼저는 나를 잘 섬겨야 되는 거예요. 내가 누구예요? 하나님 성전이니까. 그래서 내 성전을 잘 돌봐야 되죠. 내 성전을 잘 돌봐야 될 뿐만이 아니라 또한 다른 영혼도 성전이에요. 그래서 그것도 잘 섬겨야 돼요. 그리고 교회가 되어진 자들의 무리, 이 성전이 된 자들의 무리, 이 또한 교회죠.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잘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내가 제사장이요 그 성전에서 섬기는 직분을 하고 있다라는 것은 그 성전은 무엇을 위해서 세워진 것이냐라는 거죠. 성전은
여호와 하나님을 위해서 세워진 것이다.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예법을 주셨고 그 섬기는 예법대로 그것을 잘 섬겨야 될 직분을 가진 게 제사장이다 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나라는 존재, 그리스도인이 되어진 나, 나의 삶, 또한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성전이 되어진 자들, 그 무리들 모두가 다 하나님을 위하여서 존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섬기는 일을 위하여서 사는 삶이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 성막에서 드리는 제사는 우리가 그동안 제사법을 공부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늘 들었던 사람은 알 수 있습니다. 제사법은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중보의 역할을 하는 것이 제사법이에요. 다시 말해서 백성이 하나님의 것으로 부름을 받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졌는데 그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없기 때문에 성막이라는 것을 짓고 그리고 제물들이 드려짐으로 인해서 그 피로 말미암아서 백성과 하나님과의 온전한 연합이 이루어지는 관계를 만든 것이 성막입니다. 제사장의 직분도 그와 같습니다. 그런데 대제사장의 역할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이라는 것을 잘 알고 계십니다. 모든 제물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가 이루어졌어요. 제사장이 드린 예법 중에 두 가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제물을 삶을 때에 삶은 제물 중에서 포크같이 생긴 갈고리를 가지고 냄비나 가마에서 찔러가지고 걸려 나오는 것이 자기 것으로 가졌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들이 행한 이 행동은 여호와께서 보실 때 악한 행실이라고 표현했습니다. 17절 말씀에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큼은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였다. 그렇다면 여호와의 제사는 어떻게 드려지는 것이냐는 거죠. 레위기 7장 34절에 여호와 하나님 앞에 화목제물로 드려질 때 그때에 흔든 가슴과 뒷다리를 가져다가 제사장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주었다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제사장이 받을 영원한 소득은 그 짐승의 흔든 가슴과 뒷다리라는 거예요. 고기를 삶으면은 그 삶은 것 중에서 가슴과 뒷다리는 제사장의 몫이에요. 여호와께 제물이 드려져서 제사장에게 드려진 것은 영원히 그들에게 드려져야 할 제물에 대한 예법입니다. 그 드려진 제물은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드려진 제물이기 때문에 그 중에 제사장에게 분명하게 주게끔 지정된 것은 가슴과 뒷다리라는 거예요. 가슴과 뒷다리를 주라 그랬는데 아무거나 휘저어서 나오는 걸 먼저 취해갔다는 거죠. 또 다른 하나는 반드시 제물에서는 기름을 먼저 태워야지만 됩니다. 기름을 먼저 태우고 난 후에 고기를 제사장에게 드려줘야 되는데 그들은 기름을 태우기 전에 먼저 날 것을 원했다는 거예요. 레위기 7장 25절 말씀에 여호와께 화제로 드리는 제물의 기름을 만약에 먹게 되어지면 그 먹는 자는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고 했습니다. 반드시 기름을 태운 후에 기름은 여호와께만 화제로 드려지고 그 고기를 가져가야 되는데 그것을 하기 전에 먼저 날 것을 달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들이 행한 행위는 어떤 행위를 한 것이냐? 결국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여호와의 거룩한 성물을 자기 임의대로 취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을 자기 임의로 취한 것입니다. 자기 임의로 취한 이것은 그냥 고기를 취한 기준이 아니라 주로 섬기지 아니하므로 그 말씀을 거역하고 말씀을 거역하는 것은 하나님을 거역한 거죠. 하나님을 거역한 것은 하나님을 만홀히 여긴 거예요. 또한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할 것을 자기가 취한 거예요. 자, 이 말씀이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드려진 것을 내가 취한 것은 우리 여리고성 사건을 살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리고 성은 하나님 앞에 드려진 첫 성읍이었어요. 그래서 그 여리고 성에 있는 건 아무것도 취하지 말라. 그래서 완전히 다 불살라져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라고 했어요. 그런데 아간이 그 중에 얼마를 취함으로 인해서 어떤 사건이 있어졌어요? 그들이 아이성을 침공하였으나 그것을 취하지 못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우리 여호수아서 7장 11절로부터 13절까지 말씀을 찾아서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7장 11절에서부터 13절 말씀. 여호수아서 7장 11절에서 13절 말씀 찾으셨으면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여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이 너희 가운데 온전히 바친 물건이 되나니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서 제하기까지는 내 원수들 앞에서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아멘.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어겼을 때는 그것은 여호와의 명령과 그 언약을 어긴 것이 되어집니다. 제물을 드릴 때 그 제물이 하나님은 백성들과 화목하게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그 제물이 드려짐으로 인해서 백성의 죄를 사하고 그들을 그의 백성으로 삼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언약을 제사장이 어겼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어긴 게 되어집니다. 또한 여리고 성이 첫 것으로 드려졌다는 그 첫 것의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첫 것으로 드려짐으로써 이스라엘로 세우고자 한 가나안 땅 전부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질 수 있게 한 것처럼 아직은 가나안 땅이 이스라엘의 땅이 되어지지 않았지만 여리고 성 하나가 드려질 때 그 가나안 땅이 이스라엘 땅이 되어지게 하는 것의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가 첫 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지경을 정하신 그 모든 땅이 하나님의 것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지는 의미를 담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을 받고 부르심을 받은 우리 모두가 그의 거룩한 땅이요 거룩한 나라가 되어지는 의미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취하였을 때 온전히 하나님 앞에 바친 물건을 도둑질하여 속이고 그것을 취한 것은 어떤 거라고 말했어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됩니다 라는 말을 합니다. 그렇다면 여호와 하나님께 바쳐진 것을 도둑질한 것은 자기도 바친 바 되어졌다라는 의미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왜 죽으셨어요? 바로 그 아모리족 속의 모든 죄악을 그 몸에 다 담당한 거예요. 그렇다면 여리고 성이 무너진 것은 그 가나안 땅의 아모리족 속의 모든 죄악을 여리고 성이 담당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시면서 제물로 바쳐진 것은 우리 모든 죄를 그 몸에 담당한 거예요. 그런데 그 제물을 함부로 여기고 취해간 사람은 자기도 그 죄를 그 몸에 짊어지게 되어지는 거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 제사장들은 제물을 함부로 어기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이 준 제사법, 예법을 어기는 악한 행실을 한 행동만 악하게 했다가 아니라 제물이 드려지는 것을 자기네들이 취했기 때문에 자기도 드린 바가 되어진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거냐 하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은 율법의 모든 저주를 그 몸에 짊어지신 겁니다. 율법의 모든 저주를 그 몸에 짊어지신 거기 때문에 만약에 그 예수 그리스도가 짊어지신 제물을 자기네들이 취할 때는 그 율법의 저주를 그들도 그 몸에 짊어지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아간의 범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전부가 다 죄악을 짊어지게 되어지고 그들도 바친 바가 되어졌기 때문에 저주가 그들에게 임하고 그들은 결국은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가 봉독한 여호수아서 7장 11절에서 13절의 말씀처럼
율법의 저주를 예수님이 짊어진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자에게도 그대로 짊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주를 짊어진 자에게는 여호와께서 함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죄악으로 드려진 것이기 때문에 그 죄악으로 드려진 제물에는 여호와가 함께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드려지실 때 예수님은 버림받았다라고 말해요. 버림받았다는 건 죄와 함께 버려진 거예요. 진노에 의해서 심판에 놓인 것을 의미합니다. 율법의 저주 가운데 놓인 자들은 그 율법을 지키고 행하려고 하는 자들은 심판 가운데 놓인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온전히 바친 것은 여호와의 성물이기 때문에 그것을 내가 취하였다면 그것을 제하기까지 원수들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제사장들이 여호와께 드린 성물을 자기가 취하는 것이 오늘날 어떤 의미를 주고 있어요? 제사장이 되어진 우리들이 또한 교회의 목자들이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내가 내 것입니까? 하나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이죠. 또 성전에 드려진 물질이 내 것입니까? 하나님 것입니까? 하나님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죄사함 받은 것에 감사해서 드리는 것을 드리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질한 거예요. 또한 성도들이 그렇게 드린 것을 목사들이 함부로 자기의 것으로 취하면 그 또한 도둑질한 것입니다. 엘리의 두 아들이 행한 것, 이것이 그들이 행한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도 너무나 쉽게 그와 같은 범죄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져야 될 것을 내가 드리지 않냐고 내가 취하는 것, 내 임으로 내가 취한 것, 이것은 곧 여호와의 성물을 내가 임으로 취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내가 취했으니 나도 드린 바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나도 드린 바가 되어진다라는 의미는 율법의 저주 아래 심판 아래 그대로 놓여져서 그대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 구약과 신약에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 찾아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56장 11절 말씀. 이사야서 56장 11절 말씀 찾으셨으면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요 그들은 몰지각한 목자들이라. 다 제 길로 돌아가며 사람마다 자기 이익만 추구하며 주의 뜻을 이루기 위한 제사장으로 세움을 받은 자들이 자기의 욕심을 따라 자기 이익을 추구한 것을 탐욕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자기가 그렇게 탐욕을 행하면서도 족한 줄로 알지 못하는 몰지각한 목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라기 1장 10절 말씀 보시겠어요? 말라기 1장 10절 말씀. 말라기 1장 10절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아멘. 여기서 제단에 헛되이 불사른다는 것은 화제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무엇인가 헌신하며 물질을 드리며 하나님 앞에 드려진다라고 드리지만 그것이 주님 앞에 온전하게 드려지는 것이 아닐 때에는 그것이 헛되이 불사르는 게 되어지고 그러한 자를 위해서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으면 좋겠다. 왜? 주님이 그 손으로 드린 것을 받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신약에서는 이 말씀을 어떻게 말씀하고 있나 베드로 후서 2장을 찾아보시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2장 13절에서 14절 말씀을 봉독하시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2장 13절에서부터 14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불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며 낮에 즐기고 노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니 점과 흠이라. 너희와 함께 연애할 때에 그들의 속임수로 즐기고 놀며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여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의 자식이라.
이 사람들은 17절 18절 말씀에 물 없는 샘이여 강풍에 밀려가는 안개라고 말하고 있고 그들을 위해서는 캄캄한 어둠이 예비되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토하고 그릇되게 행하는 사람들에게서 겨우 피한 자들을 음란으로 육체의 정욕 중에서 유혹한다. 그래서 주의 종들이 주님 안에서 바르게 행하지 못하거나 또한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에 있다는 사람들이 본을 보이지 못하면서 그들이 자기의 육체를 따라서 행하면서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고 주님을 잘 섬긴다고 하면서 그와 같이 행하지 않게 되어질 때에 결국은 많은 사람들을 어디로 이끈다고요? 유혹하여서 그들이 저주의 자식이 되게끔 이끈다 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6장 18절에 사도 바울은 그들은 어떤 자들인가 라고 말하냐 하면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긴다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을 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한다는 오늘날 어떤 자들이 잘 나가고 있느냐는 거예요. 주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참으로 십자가를 지고 나아가는 자들은 오히려 핍박을 받고 고통을 당하고 조롱을 받습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당시에도 예수님은 그와 같이 조롱을 받고 또 사도들이 그 복음을 전할 때도 핍박을 받았어요. 우리도 이와 같은 핍박을 겸하여 받을 것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와 같으냐? 사람들은 결국 육체의 정욕을 버리지 아니하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이러한 자들의 숫자보다는 육체의 정욕을 겸하여 섬기는 자들의 수가 훨씬 더 많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을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자들을 핍박하고 조롱하고 업신여긴다는 거죠. 참으로 이 땅 가운데 있는 동안에 실족하는 일을 없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사는 동안에 있을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모두가 죄인들이기 때문에. 그러나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겠지만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미친다고 했어요. 주님은 분명히 제사장들이 해야 할 말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을 베드로 전서 5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로부터 3절 말씀에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라 그랬어요. 그리고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취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자, 이 제사장 엘리의 두 아들이 행한 이 악한 행위는 제사 예법을 어기는 것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고 망령되이 행한 자들인 거예요. 이러한 자들이 망령되이 행한 에서로 표현되어 있고 발람의 유혹을 받고 저주 가운데 놓인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 나와 또한 교회의 지도자들이 주 앞에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직분을 맡은 자로 온전히 행하고 있는가가 아주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이 모든 재물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앞에 드려진 모든 것들이 온전히 드려질 수 있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가 드려진 이 십자가의 복음이 내게서 온전히 나타나지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려지게 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말이나 우리의 행동이나 또한 우리의 드리는 모든 예물이나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고 그것을 내가 내 임의로 함부로 사용하면 안 된다는 거죠. 내 육체의 정욕을 따라서 함부로 사용하면 안 된다는 것은 내 몸도 내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거룩한 성전이요 또 그 거룩한 성전은 하나님의 예법이 온전히 지켜져야 하며 하나님과의 만남의 예배가 온전히 드려져야 하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것이고 나의 삶과 나의 모든 마음가짐이 중요하고 또 우리의 드린 예물도 그 예물이 어떻게 주님 앞에 드려지고 쓰여지느냐 이것도 아주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 모든 것들은
바로 주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드려지는 것이고 여호와의 거룩한 성물이기 때문에 내가 여호와의 성물입니다. 내가 드려진 것도 여호와의 성물이에요. 더더군다나 주의 종은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린다라고 서약한 자들이에요. 교회에서 안수기도 받고 기름부음을 받은 장로님들 하나님 앞에 드려진 자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한 것으로 드려진 성물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이 사용하실 자지 자기 임의로 자기 마음대로 사용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 드려진 모든 성물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함부로 써도 안 돼요. 그런데 목사가 교회 돈 헌금 갖다가 성도들한테 빌려주고 그거를 맡아 관리하는 사람이 그 돈을 함부로 자기 임의대로 쓰고 이러한 것들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한 것이 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책임은 반드시 그들에게 요구되어 진다라는 거예요. 정말 두렵고 무서운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자들은 하나님 앞에 버리운 자입니다. 하나님 앞에 버리운 자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오늘 이 사무엘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느냐. 세상에 이렇게 보여지는 제사장으로 세워진 자이지만 하나님 앞에 그들은 버려진 자예요. 하지만 아직 어리고 보잘것없는 부족한 자이지만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이기 위해서 준비되어지는 자다라는 거예요. 이걸 말하고 있습니다. 엘리의 두 제사장들과 이 사무엘과의 비교는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버젓이 보여지게 그럴싸하게 드려지는 그러한 사람과 그러나 하나님 앞에 버려진 자와 아주 부족하고 어린아이 같고 연약한지만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고 그를 하나님이 키우고 있는 자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떤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그럴싸하게 세워졌지만 버려진 자가 되길 원합니까? 아니면 보잘것없는 자이지만 그와 함께 하시면서 그를 양육하고 키우는 하나님의 손에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사무엘은 18절 말씀 어렸을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그는 아직 어리지만 아직 아이지만 그러나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3장 1절을 보면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을 때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다는 건 여호와의 말씀이 끊어졌다 이 말이죠. 여호와의 말씀을 듣기가 어려운 때다 이 말이에요. 왜? 제사장들이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제사장에게 임하고 제사장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백성에게 전해야 되는데 제사장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때다 이 말이에요. 이러한 때에 하나님은 세우시는데 어떠한 자를 세우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주의 종을 세우신다라는 거예요. 아직 아이지만 그는 여호와 앞에서 세마포를 입고 여호와를 섬기며 여호와의 음성을 듣고 주의 백성에게 주의 말씀을 전달하는 주의 종이 되기 위해서 양육을 받고 있더라는 겁니다. 이 사무엘이 태어나고 임하여진 이때는 다윗 왕이 세워지기 직전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왕권이 세워지고 왕정시대가 시작하기 전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이미 제가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이 왕으로 오시기 전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자로 세워져야 할 것입니까? 보기에 그럴싸한 제사장의 자리에 있으나 버려진 자, 그 자보다는 아직 미천하고 아직 부족하고 아직은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지만 주님이 입혀주시는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 섬기는 자가 되어주셔야 하겠습니다. 이는 에브라임 지파의 자손이었어요. 레위 지파가 아니었습니다. 분명히 제사장의 자리에 있어야 하는 자는 레위 지파이고 아론의 후손만이 제사장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레위 지파를 그 아론의 자손들을 버리시고 에브라임 지파 중에서 택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다시 그 사무엘을 세우신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그 세마포를 입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을 바로 섬길 수 있는 그런 자들을 세우신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땅에 우리가 어떤 자로 세움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주께서 온전히 입혀주신 그리스도의 옷, 그 세마포 옷, 갈라디아 3장 27절 말씀처럼 그리스도와 함께 세례를 받은 그러한 심령, 그래서 어리지만 온전히 여호와 앞에서 섬기는 그러한 자로 우리가 세워져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한나는 매년 드리는 제사를 드리러 올라올 때 19절 말씀에 작은 겉옷을 치어다가 그에게 주었다. 여기서 말하는 겉옷은 속옷, 세마포 위에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입어야 되는 제사장이 입는 겉옷, 푸른 청색 옷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여호와 앞에서 세마포 에봇을 입고 섬길 때 그 청색 옷을 이 한나는 계속해서 그에게 입혀주었다라는 거예요. 내가 누구로부터 태어난 자예요? 주님의 영으로부터 태어나서 주님의 영이 내게 계속 해마다 그 겉옷을 어릴 때부터 자람에 따라서 점점 사이즈가 달라지죠. 주님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성령을 입혀주시고 덧입혀주셔서 기름 부음이 날로 증가되어지고 온전한 주님의 성령의 겉옷을 입을 수 있는 그러한 일꾼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와 같이 한나가 사무엘에게 옷을 지어다 입혀준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늘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주님이 계속해서 나에게 기름 부음의 겉옷이 더 덧입혀져서 하나님을 섬기기에 부족함 없는 자로 만들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한나가 그와 같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아들을 온전히 드린 것, 그리고 그 아들을 드리고 그 아들을 계속해서 겉옷을 갖다 입힌 이것은 내가 아들을 낳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생명의 자녀를 낳아서 그 자녀에게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되어지도록 또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도록 그를 섬기는 그런 자가 되어졌을 때 그는 어떤 축복을 받게 됩니까? 그 여인에게 엘리가 20절에서 21절에 축복의 말씀을 줍니다.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게 다른 후사를 주사 여호와께 간구하여 얻어 바친 아들을 대신하게 하기를 원하노라. 사무엘을 여호와께 드려지고 아들을 하나님께 드려짐으로 인해서 그리고 그 아들을 계속해서 섬김으로 인해서 그는 축복을 받아 그에게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였습니다.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 자라나게 하고 그는 또한 자기에게 풍성한 자녀의 양육할 수 있는 축복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온전히 나를 드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앞에 드려진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슨 축복을 주냐면 더 많은 자녀가 양육되어지도록 복에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생명이 내게서 계속 나타나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입은 자가 되어짐을 나타내는 축복자가 되어진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요한복음 17장 21절에서 24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은 너무나 많은 은혜를 주는 그러한 장입니다. 그 중에서 21절로부터 24절 말씀을 봉독하시겠습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신 것을 믿습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서 그 영광이 나와 함께 있고 창세전에 가진 아버지의 영광이 나와 함께 있음을 믿으십니까? 이 영광을 또한 나타내고 계십니까?
내가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으로 온전히 드려진다면 하나님이 기름부음이 내게 계속해서 부어지고 임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던 그 영광을 나타냈던 것처럼 우리도 또한 그 영광을 이 땅 가운데서 나타내는 자가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이 축복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입니다.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다는 것을 모든 주위의 사람들도 다 보고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하나됨은 바로 이와 같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요. 그것은 율법의 제사법을 가진 유대인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믿는 자들에게 주어진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축복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지고 그와 함께 의로 사는 영적 에브라임, 이스라엘 사람이 되어진 자, 그에게 임하는 축복이다라는 겁니다. 우리 주 예수님이 그 모든 일을 이루셨고 우리에게 그 일을 이루는 자가 되기 위해서 첫 것으로 드려졌어요. 제물로 드려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를 믿는 모든 자들이 너는 내 것이라.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일하겠다. 그리고 너를 통해서 내 영광을 나타내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의 것으로 온전히 드려지고 그리고 주님의 영광이 우리에게서 나타나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내 것이라고 하나님의 것을 함부로 취하여서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심판의 저주 가운데 놓이는 자가 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주의 영광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그 축복이 여러분에게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넘치고 또한 영원히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그 영광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성전은 등이 필요 없다 그랬어요. 왜?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영광이 찬란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성전이라면 그 영광이 빛이 비쳐서 등이 필요 없는 거예요. 주 안에서 우리는 열린 문이 되어지셔야 됩니다. 우리를 보고 많은 자들이 예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주의 영광이 내게서 나타날 수 있도록 주의 생명이 나타날 수 있도록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시길 축원합니다. 오직 그분이 그분의 영광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엘리의 두 아들은 하나님의 성물을 함부로 취함으로 인해서 자기도 그 저주 가운데 들여지고 심판에 놓이는 죄를 범한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은 하나님이 그 세마포 옷을 입히고 주님 안에서 여호와를 섬길 수 있게 하여 주셨습니다. 아버지, 우리는 진실로 이 사무엘과 같은 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고 예수님 앞에서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를 섬길 수 있는 그런 자가 되어지도록, 그리고 때를 따라 성령의 기름 부음이 우리에게 임함으로 매 해마다 새 겉옷을 입혀 주셨기를 구합니다. 주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더 임할 때에 그 기름 부음이 날마다 우리를 지혜 있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 알아가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더 알아가게 하셔서 아버지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쓰임받는 자가 되어지고 이 땅 가운데서 아버지의 거룩한 성물로서 드려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성전으로서 쓰임받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임의로 아버지의 것을 도둑질하는 그러한 자가 되지 말게 하옵시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하나 되는 축복, 그 영광의 축복, 저와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자들의 것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